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오늘 꿈꾸는 자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오늘 말씀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하는 이야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가 그 고생 끝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한 이야기로만 본다면 세상의 관점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나님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 젖먹이었던 요셉이 자라서 17살이 되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쳤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렀다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잘못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죠. 도덕적인 행실적인 그런 나쁜 행위를 말하죠.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하타. 그래서 죄의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의 중보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특별한 아이죠. 이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옷을 입혔고 다른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채색옷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의 성경 모든 글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 듣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방법이 없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지 못한다면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성경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이르 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들에서 형들과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나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죠. 마가복음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열방이 일어나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길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꿈과 같이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배하며 엎드릴 구원의 왕이십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별들 가운데 요셉의 가장 미약하고 약한 별에 형들의 열한 별들이 자신의 별에 절을 하였고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도 가장 미약한 요셉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지만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죠. 야곱의 열한 아들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의 부모도 왕 되신 주님을 몰라보고 섬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미워하여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걱정되었던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으로 내려간 것이죠. 세겜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욕심으로 머물렀던 곳이었죠. 그곳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곳이며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바로 세상을 나타내고 헤브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야곱이 요셉을 자기 아들들에게 보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자녀들에게 보내셨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방황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에 있다고 알려주었죠.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바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곧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또 올라가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멀리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모의하였고 옷 벗겨 십자가에 따라 죽였고 무덤에 묻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스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이 보기에는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보았지만 요셉의 눈에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언약의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꿈이다라고 하죠. 역사 이야기다라고 하죠. 속이는 말이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십자가 생명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성교의 시작입니다. 성교는 내 방법,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병이 나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그 크신 십자가 긍휼 앞에 날마다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십자가 은혜로 내가 생명 얻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자녀와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 자녀와 제자와 손에 손잡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